사진이 들어가는 최초의 그래픽 기반의 웹 브라우저 모자이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 사업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 해서 둘이 같이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 시장 점유율은 90%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넷스케이프한테 두 가지 옵션을 주고 고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다른 운영체제 개발에만 집중을 해라.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를 배신을 하여서 뚝배기를 깨려고 시도를 하기. 이 두 개를 툭 던져주고 야 골라봐. 2000년도 4월 MS를 독점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윈도우 OS 계열과 오피스와 IE 계열로 분할시켜라. 라는 판결을 받을 뻔 했는데 다행히 항소에서 4대3으로 이겨가지고 쪼개지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저물어가는 넷스케이프를 인수한 AOL이라는 회사에게 750밀리언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나게 됩니다. 현재 한국 돈으로 약 9천억 원이죠. 벌금은 벌금이고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1차 인터넷 브라우저 전쟁을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2004년 IE 92%, 넷스케이프 3%. 전쟁이 끝나고 잠잠합니다. 이때 존재하던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었고 그 친구들, 그리고 애플의 웹키트 엔진을 얹은 사파리, 그리고 94년부터 노르웨이에서 명맥을 이어오던 오페라. 뭐 넷스케이프는 뭐 거의 망했어요. 한때 이 웹브라우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과거의 영광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고 이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미래 브라우저들에게 유산이 되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넷스케이프의 공개된 유산을 잘 이어나가줄 비영리 재단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모질라 파운데이션입니다. 비영리 재단인 만큼 개발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당시에 오페라 브라우저에만 있었던 위에 주소창 한쪽에 검색창이 있는 기능 있죠. 이게 추가되고 야 이거 멋있다 해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는 피닉스로 지었다가 여기저기서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파이어볼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파이어폭스로 이름이 바뀌어서 1.0 버전이 2004년도에 첫 출시가 하게 됩니다. 이 넷스케이프의 유산인 파이어폭스는 그 이후로도 천천히 성장을 하면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브라우저죠.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여전히 다른 브라우저들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익스플로러도 시장 점유율 80-90%를 유지한 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라우저 마켓과 더불어서 파생되는 모바일 브라우저 마켓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넷스케이프가 공식적으로 파이어폭스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웹 브라우저 시장의 점유율은 IE 67, 파이어폭스 25, 사파리 2.4, 오페라 1.8 정도였네요. 파이어폭스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죠. 이 시기에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완전 생활화가 되어 있었을 때고 1차 브라우저 전쟁으로 인해서 과도한 플러그인과 기능 추가로 인해서 각각의 브라우저들이 웹 표준에서는 많이 멀어지고 브라우저들끼리 호환성도 안 좋고 우리 이제 표준을 좀 따르자, 무게도 좀 줄이는 게 어떠냐 라는 분위기가 이 브라우저 업계에 있었던 거죠. 몇 년 뒤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편지도 공개적으로 남기기도 했죠. 제목은 플래시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잡스가 자신의 철학은 감성, 심플 뭐 이런 건데 감성적인 사파리 화면에 갑자기 막 어도비 플래시나 이런 플러그인들이 무겁게 감성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영상을 실행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글이죠. 물론 플래시가 널리 쓰이고는 있지만은 애플은 가볍고 표준에 좀 더 가까운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플래시는 보안도 약하지 않냐. 얼마 전에 플래시에서 악성코드 터진 거 다 안다. 너네의 약한 보안 책임을 애플 사용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니들 성능도 안 좋다 라고 한 거죠. 이런 글을 쓴 걸 보면은 이 시기에 얼마나 웹사이트에 플러그인이나 액티브엑스 같은 것을 실행을 해서 웹사이트에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파이어폭스도 액티브엑스는 절대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전면에서 비판을 하였죠. 그래서 2008년도에 구글이 이 혼란스러운 웹 브라우저의 시장, 이때가 기회다 해서 더 슬림하게 더 심플하게 웹서핑을 도와주는 브라우저를 만들기에 착수를 합니다. 이 브라우저의 레이아웃 렌더링 엔진은
사파리에 가벼운 웹키트 엔진을 가져오고 발전을 시켜서 블링크 엔진으로 이름을 나중에 바꾸게 되죠. 그걸 얹은 다음에 플러스 자바스크립트를 더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V8 엔진을 얹어가지고 크로미움이라는 오픈소스 브라우저를 딱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웹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이야, 사람들이 확실히 가벼운 파이어폭스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죠? IE는 점점 무거워지고 각종 플러그인으로 인한 보안 이슈 탓에 하얀 곡선을 띄고 있고, 파이어폭스는 역으로 30%를 뛰어넘었고, 사파리는 뭐 제자리 유지, 크롬도 많이 올라왔죠. 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가 1차 웹 브라우저 전쟁 이후 최초로 BIE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 3.5 버전이 개별 브라우저 전체 사용량 1위를 찍었을 때죠. 그리고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웹브라우저의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웹브라우저들이 더욱 가볍지만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플러그인을 쓰지 말자는 거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구글 크롬은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 반란을 제대로 한번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한 패치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두두두두 터뜨린 거죠. 2011년도 2월에 크롬 9을 내놓으면서 웹GL이라는 웹 플러그인 없이 자체 동작하는 그래픽 렌더링도 지원을 하고, 크롬 웹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크롬 자체적으로도 많은 부가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등 2011년도에만 엄청난 업데이트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 12월에 크롬 16 버전이 공개가 됩니다. 2월에는 크롬 9에서 12월에는 크롬 16,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두 달 뒤에 크롬 17, 숫자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반면 IE는 2011년도 3월에 살포시 IE9을 내어놓습니다. 어? 갑자기 브라우저들이 숫자를 올려가면서 업데이트 전쟁을 시작해요. 이 파이어폭스도 숫자 누름에 빠질 수가 없겠죠. 2011년도 6월에 파이어폭스 5, 5버전에서 12월에는 파이어폭스 9, 9버전을 출시를 합니다. 크롬은 9에서 16까지, 파이어폭스는 5에서 9까지, IE는 눈치 보면서 2년 전 8에서 9, 9 하나 딱 올려놓은 거죠. 왜냐면은 예전부터 무겁게 유지해왔던 IE를 업데이트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2010년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900년도에 만들어놓은 골조로 리모델링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미 수많은 기능들로 인해서 IE 버전끼리도 호환이 안되고, 그에 비해서 나온지 얼마 안된 크롬과 파이어폭스는 신세대의 매력, 가볍고 강력한 매력으로 어필을 하면서 줄기차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기싸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기싸움, 숫자놀이는 시장 점유율로 곧장 연결이 되었습니다. 2010년 크롬 15, 파이어폭스 32, IE45에서 2012년, 2년 뒤죠, 크롬 45, IE33, 파이어폭스 22, 크롬이 IE를 앞지른 거죠. 그리고 2015년이 되니까 시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크롬의 사용률이 70%가 넘어갔고, 파이어폭스는 10%를 유지, 익스플로러는 7, 8%를 유지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IE의 패배를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IE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서던 액티브X 이외에 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었고, 이 나중에 사람들은 야, 이 액티브X가 바이러스인 줄 알고 액티브X 삭제법 뭐 이런 게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IE의 개발자도 오히려 IE를 죽여달라 부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 크롬도 액티브X와 비슷한 기능을 지원했던 NPAPI를 지원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파이어폭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을 공개를 하면서 IE의 개발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구글 크롬의 전신 크로미움의 프로젝트로부터 엣지 브라우저를 파생을 시켜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윈도우 10이 출시가 될 때 IE에 대해서 몇몇 국가들이 당장 이게 없어지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아직 지원 중단은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IE 업데이트는 하지 않지만 여전히 윈도우 10에 남겨두기는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의 전쟁이 지나간 지금은 웹 브라우저들이 끊임없이 가볍고 강력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살펴보게 되자면은 이 브라우저들의 엔진의 뿌리는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KHTML 기반의 콩커러에서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가 탄생이 되었고, 그 웹키트에서 크로미움이 파생이 돼가지고 블링크 엔진을 만들고, 크롬, 오페라, 비발디, 웨일 같은 브라우저에서 이 크로미움 엔진을 사용을 하고, 이 파이어폭스는 게이코라는 엔진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사용을 했지만은 2015년도에 출시된 모바일 파이어폭스에서는 여전히 사파리, 크로미움이 쓰는 웹키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근본적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해졌어요. 예전같이 이 표준에서 벗어나가지고 지들끼리 기능을 만들기보다는 HTML의 새로운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치를 떠시는 ActiveX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ActiveX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아이 그만합시다. 네, 오늘은 브라우저의 역사와 브라우저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이었습니다.